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대선을 앞둔 조선일보의 폐악질을 그냥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무기한으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조중동이 폐간되는 그날까지 싸우고자 하는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철야농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마 기자 등 언론개혁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언론인 선배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심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다음은 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다짐을 여는 의미에서 우리 염성태 고문님께서 김병관 단장님 나중에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서벌론 시민연합의 3인 대표를 맡고 있고 2년째 김병관 단장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코리아 호텔은 이 조선일보가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동안 100년 동안 정치 권력에 붙고 재벌에 붙고 친일, 친미, 반민족으로 일관하면서 지금은 가짜뉴스로 대선에 개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조선일보의 말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스를 조작해서 국민의 시세를 도둑질하고 인쇄소에서 바로 나온 신문을 동남아의 페이지로 팔아먹는 이 범죄 집단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실천단이 오늘로부터 무기한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농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의 가장 폐악질로 일관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기필코 폐간시킵시다. 주쟁! 네. 잘했어. 자, 구 하나 해주겠습니다. 네, 남대교장 겸비과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단으로 구 하나 해주겠습니다. 가짜뉴스, 조작뉴스, 조선일보 폐간하라! 폐간하라! 가짜뉴스, 허위 조작뉴스,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대라! 손대라! 다음은 조선일보는 미국을 숭상하는 미국을 승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순길 동지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이렇게 뜻깊게 무기한 농성이 아니라 농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야 농성까지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된 투쟁이 바로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중동 폐간과 반미 한번 듣기에는 뭐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남쪽 땅이 신미지 땅이라 다름없습니다. 신미지 땅이죠. 이 신미지 땅에서 신미지 땅을 유지하는 가장 악법이 국가보안법이고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조중동 이 언론들이 국민의 세뇌에 가장 일조를 한 신문입니다. 즉 이 신미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장악한 이 권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자본 권력과 결탁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했습니다. 영원히 자주적인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 방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언론개혁이 중요하고 이 조중도 이 찌라시들을 퇴간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 확실한 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신민적폐 조정하는 조중동 지랄이 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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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미국 놈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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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700일이 넘도록 우리 조중동 폐간 무기한 시민 실천단을 이끌어온 김병관 단장의 각오가 새긴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 조중동 폐간 시민 실천단은 지난 71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쟁해 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폐악질, 가짜뉴스, 못된 짓을 뛰어넘어 이제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제대로 진실을 알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온갖 가짜 왜곡 조작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언론사는 적어도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은커녕 사실 보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약속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비겁하게 용기를 못 내고 미적미적대면서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께 약속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손놓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 조중동 폐간 시민 실천단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권력과 정국 독점 재벌과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폐악질을 막아내고 나아가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한 정부 여당에 용기를 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은 미약하지만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만분의 일의 자세로 만분의 일말이라도 한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오늘부터 끝까지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끝장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결의합니다. 투쟁! 투쟁!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좋았어. 다음은 범죄 소굴, 국정농단의 주범, 삼성과 25년째 싸우고 있는 임경옥 동지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폐간을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며 조중동은 이번 20대 대선에서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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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독재자, 전두환의 개 노릇한 조중동! 진정 윤석열의 개가 되려는가! 180석 가지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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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선 전국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적폐 언론들이 가짜뉴스 허위 날조 기사로 유권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묵살하거나 축소 보도하고 없는 흠도 만들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석열에 대해서는 흠은 감추거나 축소하고 정책은 과대 포장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밀고 있다. 실례로 최근 법원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윤석열이 자신을 불의한 정권에 맞선 정의의 사도, 이를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됐던 출마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 사찰,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 세 건에 대해 윤석열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폐 언론들은 이런 윤석열의 지난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연일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은 개인 비리 의혹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 수사, 윤우진 뇌물 수사 사건 개입,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 회동, 고발 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엄청나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다. 조선일보와 윤석열의 결합은 범죄 집단 간의 결합이며 부패 기득권 집단 간의 결합이다. 적폐 언론이 윤석열의 개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적폐 언론의 개인가 구분이 안 된다. 이처럼 대선 전국에서 적폐 언론들이 가짜뉴스 허위 날조 기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은 스스로 약속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겁하게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듯이
언론 개혁의 주체 또한 언론이 아닐진데도 수구적폐 언론과 언론 단체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에 막혀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 조중동 폐간 무기한 시민 실천단은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들이 유가 부수를 조작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대선 전국에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날조 기사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헌법 문란 행위를 막아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는 비겁한 정부 여당에 강력 항의하는 뜻으로 오늘부터 조선일보 앞에서 엄동설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자 한다. 조중동 폐간의 뜻을 같이 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2021년 12월 15일 조중동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제가 구호 하나 외쳐볼게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이크.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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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것으로 야만인 애국노 광장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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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가짜뉴스 조작뉴스 조선일보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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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어. 잘했어.